안녕하세요. 갱국인의 자연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용가리 형님과 통발을 가지고 개고기 아닌 개울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미끼는 지렁이 그리고 닭뼈를 갖고 왔는데요. 과연 개울에서는 어떤 물고기들이 어떻게 잡히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 닭뼈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닭뼈를 발굴한 거예요. 네, 익힌 뼈가 아니라 발굴한 뼈 나머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통발에 우선 넣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자, 설치하러 바로 갈게요. 이건 다 챙겨가고 여기는 챙겨가고. 자, 오늘은 우리 손 PD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찍고 가리 형이 미끄러운 장난 아니야. 다리 형이 통발을 설치하러 가고 있어요. 아, 여러분 이렇게 다니실 때 엄청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좀 저쪽이 더 낫지 않나요? 돌 수렁 많은데? 중간쯤? 돌 빠지려고 저 올라가서. 아, 저기 가려고? 오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 좀 적당한 장소를 돌이 많은 곳을 찾아가지고 지금 통발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준비해서 잘 안착을 저렇게 시켰습니다. 잘 된 거야? 잘 된 거라고. 자, 이 통발, 자, 닭뼈가 들어간 통발이고요. 내일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이제 지렁이는 개울에서 어떻게 잡힐지 지렁이 통발을 또 설치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렁이 어디서 구매했냐, 어떤 걸 쓰냐고 궁금해 하신 분들 많은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또 캐왔습니다. 지렁이를 네? 저는 그냥 집에 마당에서 이렇게 캐다가 사용하고 있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낚시점에서 지렁이 사다가 쓰셔도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지렁이를 망해. 와, 다 놓쳤어. 내 지렁이. 오, 뱀이야. 길쭉하다. 아, 내 지렁이. 아, 도망갔어 한 마리. 모르게 집어넣어. 난 끝은 놓지 않을 거야. 난 지렁이만 놓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지렁이 미끼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통발에 넣어서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렁이가 들어간 통발을 설치하러 갈게요. 가시죠. 미끄러워. 빠질 뻔했어. 던져봐. 아, 여러분 두 가지 통발, 닭뼈, 발골한 닭뼈와 지렁이 통발을 요번에 개울에다 설치했고요. 내일 아침에 와서 어떤 물고기들이 잡혔는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되지 형. 아침이든지 오전이든지. 아침. 아침. 여러분 내일 봬요. 네, 여러분 개울로 어제 났던 통발을 찾으러 왔습니다.
지렁이 통발과 닭 뼈를 넣은 통발, 과연 어떤 물고기가 들었는지 지금 바로 저와 같이 가시죠. 들었어? 응? 폈어. 응. 폈어. 여러분, 지렁이 통발부터 걷어볼게요. 뭐야? 어? 생가리? 빠가사리, 미꾸라지, 고파 되게 크다. 우선 가서 봐, 그건. 우선. 여러분, 이제 저쪽 가서 우선, 오, 빠봐, 형. 크네. 다 빠가다, 우와, 크다. 엄청 커. 이따 가서 보여드리고.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더. 또 묶어놨어, 내가. 닭뼈? 닭뼈다. 오, 이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없는 것 같은데? 꽝이야? 오, 들었어. 있어? 그것도 빠가? 어, 빠가살이. 와. 큰데 빠가. 다 빠가네? 다 보자. 빠가빠가 들리나? 여러분, 빠가살이. 물에 넣어서, 우선. 닭뼈를 넣은 통발이에요, 여러분. 닭뼈. 야, 이런 빠가 진짜 요즘에 보기 힘든데. 아, 뜨거워. 야, 쏘인다. 조심해라. 또 뭐? 그냥 부어. 어, 아니야. 어. 겁났지? 어, 장난 아니야. 이게 많이 화났어, 지금. 뭐, 진짜 커, 얘. 아, 그렁치 아니야, 씨? 아니야. 그냥 부레니까. 진짜 커, 이거 봐. 나와라. 오케이. 와, 형, 빠가들. 야, 와, 장난 아니다. 크다. 진짜, 와, 이런 빠가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니까. 야, 진짜 크다. 조그만 것만 봤는데, 요만한 것만 봤는데. 그니까. 네. 자, 우선 닭뼈는 이렇게 들었고, 지렁이가 많이 들었어요. 지렁이는. 시스미까지 들은 것 같은데? 아, 새꼬미들인데. 빠가. 우선 빠가만 들었네? 어, 빠가만 들었어. 희한하네, 여기. 넌 더 커. 퉁그레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들었네. 우와. 야, 진짜 커. 야, 그렁치 아니냐? 몰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그렁치 아니야? 아이씨. 우와. 어이. 쏘인다. 조심해라. 아, 여기 미꾸리 한 마리 더 있지? 아니, 빠가서 또 있네? 몰랐지? 빠가사리가 또 들었어요. 야, 빠가 밭이야, 여기. 여기 장어, 이제. 장어? 어, 장어가 들었는데, 장어가 난리치네. 잠깐만. 오우씨. 여러분, 장어가 들었어요, 장어. 이야. 야, 야, 야. 새꼬미끼로. 엄청 크다. 어, 크다. 장어, 장어. 와, 이쁘게 생겼다. 와, 많이는 안 들었어도 그래도 보기 힘든 것만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 많이는 안 들었는데, 여러분, 와, 진짜 큰 빠가사리. 정말 보기 힘든 사이즈예요, 겨울에서는. 근데 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나 탱가리 만들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와, 빠가 만들 줄 나도 생각도 못 했네. 다른 저 흰고기도 안 들고. 그러니까. 아, 여러분, 오예. 자, 오늘 개울에다 놓은 지렁이야, 닭뼈, 통발. 아, 성공적입니다. 아, 빠가사리 보기 힘든데 이렇게 빠가사리 얼굴 봐서 기분 좋고요. 아, 오늘도 갱국인의 자연생활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퇴근.